일단 오시는 길 오늘 비가 와서 좀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대신 뭐 비가 온 덕분에 미세먼지가 좀 씻겨 나가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조금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대 입시는 생각보다 좀 많이 복잡하세요. 전형 자체도 다채롭고 학생들을 선발할 때 보고자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게 확실하게 눈에 띄실 겁니다. 경기도권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죠. 많은 학교들이 여기에 포화상태적으로 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편중현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이들 또한 지방대학에 원서를 넣어서 합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모집 인원에 대비한 경쟁률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작년 통계 기준으로 약 16,000여 명을 이제 선발을 해요. 16,000여 명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 3,600명, 4,0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서울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인원수는 훨씬 적어졌으나 편중현상 때문에 경쟁률은 훨씬 더 높아지는 사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시 정시를 어떻게 분할해서 모집 인원을 전략적으로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사례인데요. 파란색이 이제 수시입니다. 수시가 지금 전국 기준으로는 정시보다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아요. 한데 서울만 보시면 조금 특이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서울은 정시 모집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재를 빨리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하지 않으면 다 서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 모집 때 빨리 인재를 정시 모집에서 못 빠져나가게 붙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모집 비중이 높아요. 하지만 서울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수시 모집은 대부분 내신을 기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주요 대학들은 내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그 내신을 신뢰하지 않고 차라리 수능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이 입시에서 힘들어하는 점이 바로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교육정책을 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여 안에서 상대평가라는 걸 해야 되는 건 부정할 수 없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재미난 건요, 이 상대평가에서 수능도 그렇고요, 내신도 그렇고 전체 학생을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1등급은 무조건 4명으로 제한이 돼요. 굉장히 어렵죠. 100명 중에서 4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4, 5, 6등급에 속해 있어요. 자, 실기도 유사합니다. 보편적으로 실기는 채점을 할 때 5단계를 대부분 학교들이 나눕니다. 5단계로. 상대적으로 A권 때를 많이 뽑느냐, 적게 뽑느냐, 이런 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들이 실제로 정말 시원하게 공개하는 학교들은 많진 않아요. 계속해서 경험해왔던 누적치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네 가지로 나누면 성적입니다. 수능이든 내신이든 성적을 보게 되고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 일종의 이제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죠. 관련 활동들을 얼마만큼 했느냐, 뭐 리더십 활동을 얼마나 했고 공사를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전형이 있고 그 다음 당연히 실기가 있고 그 다음 면접까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모든 요소를 다 잘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기존에 내가 일단 2학년이나 아니면 작년까지 만들어 놓은 이 내역들, 성적이 어떻고 실기가 어떻고 이 내역들이 어떻는지를 판별하고 나한테 맞는 전형, 맞는 대학을 찾는 것이 이 모든 걸 다 안 해도 되는. 그 다음은 전형의 방법이에요. 좀 전에 보셨던 건 이런 요소들을 점검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학교는 그 이런 요소 중에 우리는 이걸 볼 거고 우리는 이걸 볼 거고 우리는 이거의 비중을 이만큼 쓸 거고 저만큼 쓸 거고 학교마다 매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정리를 해보면 수시와 정시 모집을 크게 나누고 수시 모집은 실기 위주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 그리고 많진 않지만 논술이라든지 적성고사 전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정시 모집은 실기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지원을 할 때 이 모든 전형들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넣게 되면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수시는 최대 6개, 그리고 정시는 가나다군 군별로 하나씩을 지원할 수 있죠. 즉 우리 아이한테 주어진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총 9번입니다. 이 9번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난 이 학교 쓰고 싶어, 이 학교 써볼래 가 아니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조금 더 접근하시려면 이제 나머지 요소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의 사례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서울대. 서울대는 조금 다른 학교하고 달라요. 서울대는 정반대로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시험이나 쳐보지, 혹은 저거 통과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아? 일단 통과나 해보자 라는 맥락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이 디자인학과 100대 1을 항상 웃돌립니다. 그 100대 1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시죠? 실제로 미대 입시니까 가능합니다. 어떤 사례가 가장 심각했었냐면요, 단국대가 3년 전까지는 내신으로 커트를 하진 않고 그냥 내신 30%에 실기 70%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때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었어요. 그래서 미대 입시가 이렇게 기형적인 경쟁률을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형 요소를 어떻게 놓을 거냐. 그러니까 대학이 이거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데 따라서 편중되는 현상들이 그만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이 전형 방법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서울대는 이제 1단계 실기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2단계에서는 서류, 면접, 그리고 본인이 그렸던 1단계 그 그림 또한 다시 점수에 포함이 돼요. 가장 상위권 대학에서 주로 보여주고 있는 실기 위주 전형 중에 다단계 전형의 학교가 이제 서울 과기대, 뭐 시립대 이런 학교가 있는데, 내신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등수로 매기했죠. 그래서 일정 등수까지만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전형들은 일반적으로 1단계에서 내신으로 판별을 할 때 본인의 모집 인원, 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의 10배수, 그럼 100명을 1단계를 통과시키겠죠. 그래서 배수제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실기시험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런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실기 위주 전형이긴 한데,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전형처럼 다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신 뭐 20, 내신 30, 실기 70, 80 이런 식으로 그냥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뽑는 그런 학교들이에요. 이 학교들이 가장 많고 모집 인원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를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면 학생부 30에 실기 70%. 그래서 이 전형들은 실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특기자 전형. 이 특기자는 다른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수상 실적이에요. 이 전형들은 대부분 수상 실적 성적하고 면접, 그리고 내신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생각보다 준비할 게 좀 많으세요.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비교과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수능 체조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할 게 생각보다 조금 많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는 조금은 수시보다는 간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단계를 하는 학교가 딱 네 군데밖에는 없어요.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이 대학들을 제외하면 이제 다단계는 하지는 않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근데 다단계를 하는 대표적인 국민대는 1단계에서 학생부랑 수능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거기에 실기와 면접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실기 위주 전형에서 다단계를 제외한 일괄 전형, 대표적으로 건국대. 건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10, 수능 50, 실기 40, 단 커디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만 수능 40에 실기 50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으나 지원 전략을 짤 때는 굉장히 아주 이 숫자 1, 2라는 게 굉장히 차이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학교를 상담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위권 대학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사례인데, 여기는 이제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냐면 학생부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시에서는 수능 40%, 실기 60%, 즉 수능과 실기만을 가지고 선발하는 대학이 거의 60, 70%에 해당을 해요. 즉 정시 모집에서는 내신이 거의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실기 위주로 이제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수능 성적만 보는 경우, 중대를 비롯한 몇몇 학교들이 있습니다. 단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게 함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수시에서 보셨던 홍익대는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단 뭐만 없어지냐면 면접만 없어져요. 즉 수능 성적, 그 다음
수능과 서류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거의 홍대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전형 일정입니다. 지금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9월 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거는 대부분은 9월 말부터, 빠르면 9월 말부터 실기시험장을 가고요. 대부분은 10월 중순에 많이 몰려있어요. 실기시험 자체가. 그렇게 되면 수능시험 약 한 달 전에 실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삼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걸 일정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합격자 발표는 뭐 날짜가 12월 10일까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원서 접수가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12월 보통 말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바로 1월 초부터 중순, 하순, 가나다군 실기시험이 줄줄줄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변경사항, 이제 대표적으로 건대가 올해 조금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모집을 따로 했었어요. 모든 과에서 진행한 건 아니었고 리빙디자인학과에서만 수시모집에서 20명을 선발했는데 그걸 올해 폐지합니다. 그러면 정시모집으로 그 인원이 충당이 되겠죠. 그러면 정시모집에서 그 학과, 즉 건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진 셈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군 이동이 있습니다. 가군에서 선발하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이 나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가군을 있었던 옮기지 않을 영상 디자인과의 경쟁률이 아마 많이 치솟아 오를 거고요. 대신에 나군으로 간 나머지 학과들은 경쟁률이 조금 분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건대를 쓰게 된다면 영상 그다음 뭐 영상 또 무슨 과 이런 식으로 건대만을 복수 지원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변수가 많아질 확률이 높은 학교가 바로 건대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군에 있는 학교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 서울과기대가 올해 한 5년 전에 폐지했던 비실기 전형을 정시모집에서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사실 모집 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4명, 2명, 디자인학과 4명, 공예 2명 이런 식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장을 보일 만한 그런 전형은 아니에요. 올해 수학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탐구만 들어가는 방식이 되는 게 바로 서울과기대입니다. 그리고 서울여대가 올해 모집군 이동이 있습니다. 시각디자인이 가군에서 선발하다가 올해 나군으로 옮기게 되고요. 수능에서는 성적 인플레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원래 탐구를 두 과목 반영, 평균 두 과목 반영하던 걸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서울여대를 지원했던 성적하고는 좀 다르게 인플레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 성신여대입니다. 큰 변화는 아니고요. 산업디자인과가 실기 반영 비율을 5%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이제 정시 모집에서 중할권 대학들이 실기 반영 비율을 높이고 있다는 거,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학교가 지금 인하대, 호서대, 남서울대가 있겠습니다. 이화여대 이제 만약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홍익대를 준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복수로 이화여대를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홍대랑 항상 이 수능 최저 기준이 똑같았어요. 근데 작년에 조금 차이가 났죠. 홍대는 작년부터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대는 계속 두 과목을 고수하다가 올해 다시 홍대를 쫓아와서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었던 학교지만 건대 글로컬도 수시 모집에서 실기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실기 과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학교 숙대, 인하대, 상명대, 천안 캠퍼스가 원래 사고의 전환이라는 실기 제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실기 과목을 하나만 치진 않아요. 여러 개의 실기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선택 실기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이 올해 사고의 전환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서울캠퍼스 응용미술교육학과와 인천가톨릭대학교는 발상과 표현이라는 실기 과목을 없앴어요. 자, 먼저 이 전략을 짜려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전략을 짤 수는 없어요.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분석 자료는 대부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잡습니다. 전년도 어떤 성적대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갔고 어떻게 그려서 갔고 이 학교의 문제가 어땠고 이런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전에 보셨던 올해 변경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건가를 예측을 합니다. 실기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검증을 해봐요.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이 맞는가? 그래서 그 검증을 토대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교육 전략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해요. 이게 바로 저희가 갖고 있는 369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 시스템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차피 컨설팅은 선생님들이 하실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걸 토대로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문의사항이나 뭐 조율사항들을 하시면 되지만 도와주셔야 될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채점이에요. 간단하게는 먼저 내신부터 분석을 합니다. 물론 판별을 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기준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각 학교별로 내신 반영되는 과목도 다르고요.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이 친구의 내신값을 산출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예측을 하는데 재수생 이상들은 사실상 쉬워요.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고3들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측이 중요해요. 가장 애매모호한 친구들이 어느 친구들이냐면 국영사를 기준으로 3등급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분석이 필요해요. 예측이 필요해요. 과연 이 친구가 내신을 계속 유지해서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야 될 친구들한테는 비교과 항목을 컨설팅을 합니다. 무엇이 어느 정도 차여 있고 무엇이 부족하고 그러면 네가 앞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수능 성적 데이터를 계속해서 누적치로 이제 보고 계세요. 쌤들이. 그래서 뭘 이 시기에는 더 해야 되고 덜 해야 되고 이런 컨설팅을 하시겠죠. 그리고 실기 성적도 역시나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매달 연합평가가 있어요. 실기시험을 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실기역에서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역시나 체크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플랜을 짜죠. 그 다음 저희 선생님들은 매우 피곤해요. 매주 세미나를 하기 때문이죠. 그 세미나는 그냥 앉아서 선생님들끼리 그냥 단순한 회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 세미나를 일단 기반으로 시작을 해요. 작년 입시를 기반으로 이 학생들이 왜 붙었고 이 그림이 왜 합격했고 이런 예측들을 하죠. 그리고 그 예측을 토대로 분석을 토대로 예측을 합니다. 그럼 올해 어떤 것들을 수업해야 되는가? 올해는 어떤 소재를 위주로 다뤄봐야 되는가? 어떤 문제형이 출제 빈도가 수가 더 높겠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죠. 선생님들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일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객관적인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학생들이 이미 시험장에 갔다 오면 무조건 재연작을 해요. 그걸 토대로 선생님들의 분석 자료가 됨과 동시에 학생들한테도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을 하고요. 성적자로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일단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그러면 올해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되나 공통 수업 커리큘럼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를 예측을 해야 돼요.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내셨나를 꼼꼼하게 관찰을 하다 보면 아마 이런 소재가 나올 확률이 높아라는 걸 선생님들께서도 읽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그려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나올 법한 거를 그려보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 다음은 선생님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무턱대고 이런 걸 그려봐라는 것 이외에 제안을 하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그리면 좋아라는 모범 답안들, 즉 제안작들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교재 개발. 교재는 이제 입시 트렌드에 따라서 좀 바뀌기는 해요. 그래서 교재는 한 해 한 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입시 트렌드가 지금 올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서 교재 제작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강의법을 서로 교류를 해요. 그 다음은 이걸 단순히 학생들한테 알려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무턱대고 잘하느냐. 그렇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니는 학생이 뭐 3, 40명 있는데 선생님이 티칭하는 내용이나 관리해주는 건 똑같은데 학생들이 그렇다고 모두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개인차가 나겠죠. 그 개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검증과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실제로 이제 수업이 아닌 나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연합평가예요. 자, 연합평가는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코칭이 최대한 배제가 될수록 유리해요. 안 그러면 학생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 실력이잖아. 아니요. 그건 선생님의 코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전히 본인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실기시험 한 번이 굉장히 이 학생한테 어떤 지대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짜주는 자리 이렇게 인지하시면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조금 덜할 거고 부모님들께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입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남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3들이 되면
선생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라는 얘기를 해마다 듣죠.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는 3월, 6월, 9월 기점으로 컨설팅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당장 실기 시험장에 나가야 될 일이 이제 실기 대회입니다. 국민대가 5월 둘째 주, 건대가 6월 현충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실기 대회를 진행을 해요. 그 실기 대회 꼭 나가야 되나? 물론 안 나가도 입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실기 대회는 그 대학이 올해 입시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시험하는 자리예요. 즉 건대 같은 경우, 국민대 같은 경우에 실기대회에서 나왔던 유형들이 실제 입시에서 보편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성을 위해서라도 참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고요. 대표적인 대학들, 꼭 학생들이 나가면 도움이 될 것 같은 학교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권유를 합니다. 그게 바로 코앞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실기시험장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수시 대비반을 이제 형성을 할 거예요. 수시에 조금 더 비중을 높여야 되는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 수시를 위주로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수시 보강 수업이 들어갈 거고요. 방학 때는 이제 8월에 방학을 하죠. 그때는 또 이제 여름방학에 대한 보강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9월 달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서 접수하고 10월, 11월 달까지 실기시험장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 끝나면 바로 또 정시 원서 접수하고요. 바로 1월 달에 모든 입시 시험장을 다 들어가고 끝이 나요. 굉장히 촉박하게 한 해가 흘러갈 겁니다.